320페이지. 자, 연산법과 발견법. 문제 해결의 두 전략. 여러분 앞에 주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327페이지 보시면은 윤서는 여행을 가버리고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가락에 힘을 주고 탁 했는데 안 열려요. 가방의 자물쇠 번호는 000이에요. 보통 이런 가방은 제품 출고 시 비밀번호가 000이고 자신은 번호를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열려야 했는데 안 바뀌는 거죠. 근데 작년에 단체 해외여행을 가면서 어머니한테 빌려준 적이 있는데 어머니는 당신은 비밀번호를 바꿀 줄 몰라서 여행했던 일행이 한 명이 바꿔줬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자기가 무슨 번호를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 비밀번호를 파악하겠습니까? 자, 1번. 이거 실제로 한번 손들어 보실 거예요. 1번. 무식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인 000부터 시작한다. 000001 00의 003 004 004 999까지. 그럼 무슨 뭐 설마 999겠어요? 그렇죠? 중간에 한이 나오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번호를 시도해 본다. 예를 들어서 123이라든지 456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789 이런 것들. 자, 여러분은 1번 하겠습니까? 2번 하겠습니까? 1번 선두 1번. 진짜 아무도 없어요? 2번. 그래요? 네, 여러분 2번은 오류나 편향이에요. 이거는 바이어스, 에러예요, 이거는. 이건 논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인 방법은 이거예요, 연산법. 000부터 999까지. 논리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비효율적이에요. 000부터 999를 문제 공간 전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들을 다 시도해 보는 거, 문제 공간을 다 시도해 보는 거, 그게 연산법인데 이거는 확실하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몇 가지만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는요, 문제 해결된다는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휴리스틱을 오류나 편향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비논리적이지만 문제는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해결이 된다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휴리스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용성 발견법, 대표성 발견법, 그리고 기준점과 조정 발견법이 있습니다. 자, 가용성 발견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가용성 발견법은 여러분 머릿속에 가용한, available한, 떠오른 그거에 판단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부산으로 휴가를 가려고 비행기 예약을 했어요. 근데 출발 전날 여러분이 타고 가는 부산행 비행기 그 기종이 추락했어요. 자, 그 상황에서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간다. 자가 운전으로 바꿔서 내가 운전해서 간다. 1번 하겠습니까? 2번에. 정말 솔직하게. 비행기 사고가 났어요. 1번, 그래도 비행기 탄다. 2번,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간다. 자, 1번. 2번. 네. 그게 오류예요. 왜? 모든 사고들은 독립시행이에요. 그렇잖아요. 앞에 사고 났다고 더 나은 게는 오히려 앞에 사고가 났으면 그 다음 비행기는 더 사고 날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더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류. 왜? 그거 위험하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아주 득을 봤던 게 있어요. 제가 얘기하면 조금 긴데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옛날에 저희 아이가 두돌안 됐을 때 제가 이제 와이프는 이제 휴직하고 애 키우는 너무 힘들고 저도 막 바빠서 우리 한번 여행 가자고 근데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연휴 때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여행사를 알아봤어요. 근데 제가 가고 싶었던 게 있는데 아니 추석 연휴 끼니까 상품이 두 배가 뛰는 거예요, 가격이.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어떻게 고민할까 하다가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아 그래도 가자. 이따 먹으면 어떻게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상품을 골라서 여행사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아, 손님 죄송해요. 그게 지금 방금 다 마감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행사에서, 근데 손님, 발리는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리요? 한번 홈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네, 하고 이제 발리를 봤어요. 근데 가격이 비수기 가격이야. 이상하다. 혹시 홈페이지 못한가? 다른 여행사 홈페이지 가서 봤어요. 거기도 발리만 비수기예요. 가격이. 아, 이거 뭔가 있구나. 검색을 해봤죠. 인도네시아에 그 전주에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어디 났는지 검색을 해봤지. 160km 떨어진, 아니, 200km 떨어진 곳인가? 거기서 이제 지진이 난 거예요. 그 멀리서 지진이 났죠. 근데도 사람들은 지진 났다 하면은 인도네시아 갑자기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예전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북한에서 뭐 로켓 쏴도, 아유, 쟤네 또 왜 저래 그러죠. 미국 사는 사람 우리 전쟁 나는 줄 알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가 한국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근데 우리는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아, 그래, 여기 가자. 괜찮아. 뭐, 발리, 섬나라니까 어차피 멀기도 하고 해서 괜찮아. 이제 가자 했는데, 이 항공편을 보니까, 인도네시아 국적기가 가루다 인도네시아예요. 가루다 인도네시아가 원래 대한항공이랑 그 같이 이거 연합 이거 했을 정도로 했는데, 그걸 타면은 완전히 비행기 값도 막 거의 막 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대한항공 타면 너무 비싸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싸지? 이거 원래 안 싼 항공인데? 검색을 해봤지. 가루다 인도네시아가 EU에서 설정한 블랙리스트에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확 떨어지는 거야. 제가 타봐서 알거든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걸로 가자. 그래서 이제 진짜 비수기 값에 비행기도 싸게 갔죠. 그래서 이제 발리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가이드가 이제 패키지여서 나왔더니 이제 우리한테 뭐 이렇게 오라고 한국인 가이드가 현지인 가이드 연결해주고 그래서 이제 딱 차에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사 한 명이 있고 현지인 가이드, 한국말 어설프게 하는 현지인 가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근데 이번에 여행팀 몇 명이 그랬더니 손님들밖에 없대요. 버스는 12인승인가 그래. 그래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가이드 두 명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마음대로 여행했어요. 왜 가능했냐? 사람들이 다 뭘 범해요? 가용성 발견법에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허태경 교수님 쓰신 책에 보면은 자기 아는 친구는 회를 언제 먹으러 가느냐? 한여름에 그 식중독 이게 회 먹어서 그거 되면은 그 다음 주에 간대요. 그래서 그 말을 그런 말을 한대요. 1년 중에서 수족관이 가장 깨끗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왜? 한번 식중독 나면은 뭐 보건복지에서 이제 점검 나도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걔네들이 청소를 한대네. 그거 안 걸리려고. 가장 깨끗하대요, 그때가. 그러니까 다르게 하는 거야. AI 독감 막 발병해요? 그때 치킨을 먹어야 돼. 왜? 치킨이, 뭐 사실은 뭐 싸지지도 않긴 하지만. 사람들 어때요? 야, 조류 독감이래. 치킨 안 먹고 오리 안 먹죠. 그쵸? 그럴 때 먹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재밌는 게, 보세요. 여러분이 AI가 발병을 해서 막 유행일 때 집에 갔더니 치킨이 있고 찹쌀떡이 있어요. 그럼 뭐 드시겠습니까? 거의 찹쌀떡 먹죠. 그런데 찹쌀떡 먹고 죽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한번 인터넷 검색창에 쳐보세요. 찹쌀떡 사망. 기사 엄청 떠요. 실제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 명 드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방송인이. 찹쌀떡 먹기 게임에서 어! 일본에서는 정말 사고 많아요. 찹쌀떡만큼 위험한 게 뭐냐? 산낙지. 그렇죠? 치킨 먹고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조류 독감 걸린 치킨. 그런 게 뭐예요? 사람들이 발명하는 게 가용성 발견법이다. 자, 그 다음. 대표성 발견법은요. 자, 323페이지, 324페이지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로또 하나씩 사드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가짜로. 대신 이제 여러분은 제가 드리는 번호 세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324페이지 보세요. 한 번호 세트는 2, 30, 17, 9, 41, 28이고 한 번호 세트는 1, 2, 3, 4, 5, 6. 자, 하나를 고르세요. 내가 돈을 낼게. 그럼 여러분은 다 왼쪽 걸 고르겠죠. 그치. 아까 다 오류 투성이더만. 다 발견법. 그쵸. 그런데 로또는 독립시행이에요. 알고 계시죠? 확률적으로는 왼쪽 거나 오른쪽에 나올 확률이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로또 추첨 오늘 하나요? 토요일날?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 로또에서 정말 1, 2, 3, 4, 5, 6이 순서로 나왔다고 합시다. 전 세계 토픽이 될까요? 안 될까요? 토픽이 당연히 돼요. 다 뭘 범하고 있는 겁니까? 대표성 발견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왜 사실은 확률적으로는 똑같은데 왜 왼쪽 걸 선택합니까? 왼쪽 게 그동안 로또 1등 당첨 번호들을 잘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보다는 느낌에 따라서 판단을 많이 해요. 그런 거에서 아까 발견법이 옳으나 편향이다. 자, 마지막 기준점과 조정 발견법 보시죠.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10초 안에 값을 추정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은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다른 집단한테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은 얼마입니까? 10초 안에 대답해보세요. 그래요. 그럼 사실은 동일한 추정치가 나와야 되는데도 첫 번째 8 곱하기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답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협상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격표에는 만 원짜리로 붙어 있어요. 아저씨가 얼마 주실 거예요? 아, 만 원인데 9천 원 드릴게요. 아,
아저씨, 5,000원에 주세요. 여기 딱 가야 돼요. 안 팔아요. 미쳤어. 5,000원에 되겠죠. 아저씨, 그냥 6,000원까지 합시다. 싫어요. 안 돼요. 아, 진짜. 아저씨, 5,000, 아, 지금 7,000원 내가 줄게요. 안 돼요. 아, 네, 진짜 잠시만. 8,000원 줄게. 더 이상 못 줘. 그러면 아저씨가 8,000원에 팔아요.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난 6도 찍고 올라갔으니까 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위에서 찍고 같이 내려왔을 때보다는 훨씬 싸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기준점과 조정 발견법. 그래서 논리적이지는 않고 문제 해결을 할 때 문제 구간의 일부를 탐색하는 그런 방법이긴 한데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